안녕하세요, 플라이 송세입니다. 네, 제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이제 울릉도와 독도를 가게 되었어요. 이제 울릉도와 독도에 가서 제 드론을 가지고 또 다양한 교육 자료를 제작을 하는 이제 항공 촬영도 하게 되었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드론 원스톱에서 이제 울릉도와 독도에 비행 승인부터 뭐 항공 촬영, 그리고 또 독도에도 이제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았어야 돼가지고 문화재청 이제 허가까지 받으면서 이제 필요한 서류 절차들을 다 마쳐놨는데요. 이거를 하려다 보니까 비행 승인에서 원래는 기체 시리얼 넘버를 넣는 게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기체 시리얼 넘버를 넣는 게 생겼더라고요. 제가 너무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왜냐면은 그전까지는 이제 시리얼 넘버 넣는 게 없어서 저도 이제 뭐 기체 재원표나 기체 사진 뭐 이런 거는 가지고 있었는데, 시리얼 넘버는 따로 파악을 하고 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부랴부랴 또 시리얼 넘버를 찾아서 올리면서, 이 드론 원스톱을 이용하는 다른 구독자분들께서도 분명히 좀 시리얼 넘버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이제 드론의 시리얼 넘버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자, 영상 시작할게요. 자, 먼저 드론에서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혹시 드론의 기체 시리얼 넘버가 어딘지 아시나요? 뭐 앞에? 위에? 밑에? 뭐 이렇게 다양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보통은 뭐 프로펠러 뒤나 이런 뭐 배면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아무데도 없습니다. 이게 어디 있냐면요, 이렇게 배터리를 탈착을 하셔야 돼요. 배터리를 이렇게 탈착을 하시고 배터리를 빼면은 이 내부에 있는데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제 시리얼 넘버가 보일까봐 이렇게 다는 못 보여드리는데, 이 안에 보시면은 이게 CE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이시죠? 그리고 요 밑에 이제 번호가 하나 있습니다. 요 번호가 이제 기체 시리얼 넘버입니다. 20 글자가 있으니까 요거를 이제 드론 원스톱에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좀 어려운 방법이니까 좀더 쉬운 방법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이 방법을 하기 위해서는 기체가 연결이 돼야 하니까요. 드론과 조종기를 켜주세요. 자, 이렇게 드론과 조종기가 연결된 상태에서 요 메뉴바를 누르시고요. 이 메뉴바에서 정보를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뭐 기체 이름부터 와이파이 이름, 뭐 펌웨어 이렇게 있는데요. 쭉 내려 보시면 S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리얼 넘버고요. 이 시리얼 넘버가 배터리, 기체, 컨트롤러, 조종기, 카메라까지 다 시리얼 넘버가 있으니까요. 여기에서 확인을 하신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제 기체 시리얼 넘버를 드론 원스톱에 넣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시리얼 넘버를 확인하는 두 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드론의 이 배터리 안쪽에 있는 시리얼 넘버를 확인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기체랑 조종기를 연결하신 다음에 메뉴의 정보 탭에서 이제 SN이라고 써 있는 시리얼 넘버를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드론 원스톱에서 왜 갑자기 시리얼 넘버를 이제 넣어야만 하는지, 그리고 또 이게 필수 입력이에요. 왜 이거를 또 필수 입력으로 넣어야 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넣어야 되니까 앞으로는 비행 승인 신청하실 때 시리얼 넘버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확인하시고 작성해서 안전한 비행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 주말에 이제 울릉도, 독도 다녀와서 이제 멋진 드론 영상으로 돌아올 거고요. 부디 날씨가 좋아서 이제 독도도 들어가보고 드론도 날렸으면 좋겠어요. 아, 참고로 독도는 지금 괭이갈매기의 산란기 이거라서 문화재청에서는 이제 허가를 못 받았습니다. 대신에 이제 문화재청에서 독도 선착장에서 이제 위로만 뜨는 거는 가능하다고 하네요. 요거는 이제 허가 없이 찍을 수 있다고 하니까, 독도 선착장에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위로만 올려서 독도의 전경을 그냥 이렇게 파노라마로 한번 보는 것만 가능할 것 같아요. 뭐 그렇게라도 독도의 모습을 담아봤으면 좋겠네요. 자,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